오늘은 5월 7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결정할 때에 항상 빼먹고 결정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빼먹느냐 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먹고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먹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는 요소는 전혀 집어넣지 않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항상 생각하며 결정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란 장막이 딱 있죠.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파악을 하는데 그들이 바다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3절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바로는 오판을 한 게 그들이 바닷가에 갇혔다. 앞뒤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쫓아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요소는 싹 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한 거지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먹고 생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판할 때가 많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바닷가운데 건너가서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오판한 것 때문에 바닷물에 수장되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려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세상의 눈에는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보면 분명히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기야, 위기.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위기죠. 어려움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왜 여기 장막을 치라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믿고 있고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자, 위기죠.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위기야.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라든지 위기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큰일 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기가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특수효과가 대단한 영화들이 있죠. 막 주인공이 있는데 막 건물이 터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자연재해 영화 같은 데 막 홍수가 나고 막 파도가 덮치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특수효과라고 해서 주인공이 연기를 하지만 뒤에는 배경으로 특수효과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영화관에서 볼 때는 그 배경 때문에 주인공이 멋있어 보여. 돋보여 보여. 아주 위대해 보여.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주인공에는 그 특수효과가 해를 끼칠 수가 없죠. 왜? 가짜니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돋보여 보이는 거죠. 위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홍해바다라는 위기가 그런 거예요. 배경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위기, 어려움들,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려는 배경에 불과한 거다. 특수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해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돋보이게 하는 특수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염려할 것이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과 병거 600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오라. 최강의 전력을 5절에 7절에 보게 되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도 똑같았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 가지 재앙 때문에 정말 그들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잡으러 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또 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 사람은요, 당장 위기를 벗어나면 그 위기를 만들어낸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오판을 해요.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오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요소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오판을 한다.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11절과 12절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애굽 군사들이 쳐다오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들도 잊어먹었어요. 딱 눈을 보니까 홍해가 보이고 저쪽을 보니까 애굽 군사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홍해요. 눈에 보이는 게 군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순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선 싸움이다 그랬어요. 시선 싸움.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기느냐 없어지느냐예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니까 애굽 군사를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에 애굽 군대와 홍해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홍해를 보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고 애굽이 더 커 보이는 거고 홍해가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보이는 애굽 군사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가만히 서라. 조용해. 그리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믿음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는다면 동요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